빌립보 교회를 닮아가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책망이나 질책이 있진 아니하고 그저 고맙다, 감사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좀 책망도 있고 질타도 많은데 유독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진심으로 이 바울의 가슴으로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마음이 아주 깊이 파묻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다른 어떤 성경학자들은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빌립보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그 배경을 보면 주 52년경에 이렇게 바울이 세계 전도, 바울이 2차 세계 전도 때 세워진 교회인데 밤에 환상 중에 이렇게 아시아로 가려 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이 허락지 아니하고 유럽으로 이끌 가도록 만드셔서 아무 준비 없이 간 도시가 바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한마디 듣고 그냥 이렇게 가는 선교지를 선회해서 이 빌립보 지방으로 갔던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 보니까 그 배경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는 말씀에 따라 그 환상대로 배를 돌렸습니다. 돌려서 이렇게 마게도니아 지방에 가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나 어디 갈까? 갈 곳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우물가에 여인네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 거예요. 빨래도 하고 씻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처음으로 바울이 복음이라는 걸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빌립보 교회가 왜 이렇게 감사하고 바울의 가슴 속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막 기쁨이 느껴졌느냐 하면 빌립보 교회는 첫째로 감사할 줄 아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자 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뭐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자기 이제 빌립보 교회 바울이 이제 개척한 거니까 자기 교회를 생각하면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막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를 보면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복음에 참여했다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사람 앞에 서서 전도하는 말하는 예, 교회 나와라 이것도 물론 복음이지만 전체적인 것을 교회 하나를 세울 때 선교지 하나를 만들 때 뭘 하나 만들 때 이렇게 무대가 만들어질 때까지 많은 눈물과 희생과 헌신과 고통이 따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무대 위에 춤추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이 없는 새로운 길을 닦고 무대를 만들고 꽃을 피우고 그름을 쥐고 김을 메고 땀 흘리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외롭고 힘들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뭐 씨름하면서 이런 게 복음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아름다운 예배죠. 근데 이 예배가 있기 위하여 지금까지 이 교회를 만들어 오면서 수많은 분들이 함께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우리 걸어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려면 남을 위하여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돼요. 남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남을 웃게 만들기 위하여 자기 혼자 그 슬픔을 감춰야 되는 외로움도 있습니다.
한 날라리들을 어둠 속에서 희망 보이지 않는 그곳에도 희망을 꿈꾸며 가슴 저린 밤을 지새워야 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막 기뻐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바울이 울 때 같이 울어줬다는 거예요. 바울이 외로울 때 같이 외로워해주고 바울이 힘들 때 같이 힘들어주고 바울이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막 걷어서 계속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계속해 지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나안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송도에 한 8여 년 전에 여기 와서 개척을 할 때 정말 희망 없이 교회가 될까 말까 정말 기약 없는 출발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 꿈 하나가 있었어요. 선교지향적인 교회, 주님의 비전어리가 되어주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꿈꾸며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제가 50일의 기적을 하고 난 뒤에 한 번씩 차를 이렇게 제가 뭐 교회에서 사택으로 이렇게 가면 마음이 붕 기뻐가지고 마음이 붕 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면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 끼치니까 성도들이 변화되는데 병났고 사람 변화되고 기뻐하고 얼굴이 화색이 확 돌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면 목사가 그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그렇게 선전하지 않았어요. 하다 못해 저희가 이제 50일의 기적 세미나를 열기 때문에 각 전국의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오시잖아요. 그때만 오시면 목사님들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송도 가나안 교회는 이게 특별한 교회다고.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왜 그렇게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그런 게 아닐까 다를까 제가요. 우리 교회 하면서 제가 자랑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다른 게 뭐냐면 서로 싸우거나 문제가 있어서 문제 심방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참 내가 믿을지 뭔 목사를 닮아가지고 다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 만져. 비웃어도 괜찮아요. 웃으라고. 그런데 아니 이쁜 사람들만 잘생긴 사람들 쫙 오는데 의리까지 막 받아 놓으니까 얼굴이 빛까지 나니까 제 매형이 목사님인데 세미나 때 자기 친구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 많이 모시고 왔다가 가는데 매형은 그런 매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있냐고 충격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별거 안 했어요. 그냥 여러분 얼굴 보여준 거예요. 우리 예배드릴 모습 보여준 거예요. 섬기는 모습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봐도 충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각만 하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싶은 교회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4절 봅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뭐로 기도하며 기쁨으로.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자식이 여러 명이면 잘난 자식도 있고 못난 자식도 있고 효도하는 자식도 있고 쏙새기는 자식도 있고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자식도 있고 빼먹는 자식도 있어요. 하나 부모는 다 사랑이고 다 자식이지만 이렇게 그 자식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너무 좋다 이런 자식도 있는가 반면에 어느 자식을 보면 본능적으로 사랑은 느끼긴 하지만 항상 근심이 되는 자식이 있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근심이 되는 자식이 아니고 기쁨을 주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여러 사람이 있다 보면 다 성도고 다 제가 품어야 될 거 다 사랑으로 품지만은 그래도 어떤 사람 보면 자랑하고 싶고 막 칭찬해주고 싶고 막 이렇게 이런 성도가 있는 것 반면에 어떤 성도는 조심스럽고 이렇게 뭘 말하면 시험 받을 것만 같고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뭐 이거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거 다 이렇게 너무
너무 기쁨으로 축복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도 성령 충만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도 내 물을 먹이면 좋아하는가 봐. 좀 웃어야 되는데 왜 안 웃지? 왜냐면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바울이 이게 필요할 때 성교비를 계속 되어줬거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도 근심이 되지 아니하고 교회에게도 근심이 되지 아니하고 항상 생각하면 기쁨으로 막 축복해 주고 싶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빌립보 교회는 이거 있잖아요. 이 여성 주도적인 교회가 참 중요한 게 남자들은 큰 틀에서 일하지만 섬세하지를 못해요. 이 교회는 섬세해야 돼요. 교회는 마음을 다듬어주고 영혼을 채워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섬세함이 좀 있어야 돼요. 외로움을 같이 느껴줄 수 있는 것. 아멘. 슬픔을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것.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수준에서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한데 남자들은 그걸 잘 몰라요. 남자들이 됐다 뭐 잘난 것 같아. 저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다 리드로 앉아 있으면 이 루디아가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여자다 보니까 성도들 우리 목사님 도와야 된다고. 우리 목사님 감옥에 있는데 얼마나 외로우냐고. 우리 목사님 지금 뭔가 돈이 필요하시던 돈이 막 이러면서 계속 그리고 선교직 갈 때마다 계속 헌금을 만들어가지고 보내주고 이 섬세함을 보내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비전어리가 돼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저는 가난이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할 때 제 인생 철학처럼 하나 만든 목적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교회 하나를 세운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비전어리가 되겠다 하는 그 목적을 하나 딱 마음을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세계 선교 그걸 제 인생의 꿈으로 삼았고 그래서 가난교회를 세울 때는 제가 지역의 교회 하나 자립하는 교회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고 오직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주님이 원하는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비전으로가 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씁쓸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저는 가끔씩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가난교회의 비전으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 우리와 꿈을 같이 할 수 없는 분들은 다른 교회 가셔도 된다. 그걸 제가 강조 아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한국 교회가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 개교회주의예요. 자기 교회 배불리고 자기들 부흥하는 것 자랑하고 자기 교회 뭐 건물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렇게 다 써버려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고인물이 썩듯이 교회가 썩어버리는 문제투성이에요. 싸움투성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빚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 외에 갚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또 연조도 짜봐서 그렇지만 다 교회 운영 외에 전부를 선교하는 일에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기회지만 세부에 고아원도 짓고 학교도 세우고 작년에 교회 8군데 건축하고 그게 여러분 조그마한 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가보면 띠미쩍 부러질 듯이 규모 있게 만들어가는데 지금 또 몇 개월 전에 또 세부 학교 사서 그것도 큰 학교를 지금 만들어가고 이런 모든 일에 선교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어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 잘 기억하세요. 비전어리가 안 되면 무슨 불행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예수의 비전을 이루라고 불러주신 분들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서로 하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함께 힘을 모아서 세계 선교를 하라.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적입니다. 아멘. 예배하고 그 in world church 안으로의 교회를 이렇게 예배하고 out world church는 바깥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세운 게 교회인데 그걸 중단해버리면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다. 하나의 목적이 있어. 하나님의 선교적인 비전이 있으면 몸을 들여서 선교지로 나가서 봉사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 이 사람이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물질로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는 선교사고 물질로부터 오는 사람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아멘 합시다. 저도 한때 한국의 목회를 접고 외국에 가서 세계 선교센터 만들어서 선교하려 했는데 하나님 그걸 강력하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꿈을 딱 접고, 그렇다면 다시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를 일으켜서 그 힘으로 보내는 선교사, 그 선교지를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특이하게 선교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현지인들 모아서 강의하고 훈련시켜서 목회들 교회 세워나가고 있고, 또 학교도, 그 다음에 선교도 뭐 교회도 여러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데, 만약에 보십시다. 비전들이 아니면 내가 저 선교사님을 도왔어, 내가 제 목사님을 도왔어,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비극이 됩니다. 도리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몸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저분이 대신해 준다. 나는 주님께서 돈 버는 은사 주시고, 직장 다니는 은사 주시고, 사업하는 은사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저 선교하는 일에 쓰게 되면 목적이 하나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감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의 관계가 비전너리가 되니까 생각하면 감사하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은 그런 관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에게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잡음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교회의 운영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 했는데 무명으로 드려도 제가 가운데 제가 이름을 다 집어넣어서 컴퓨터에 다 집어넣고 하나 여러분 이름 딱 집으면 매달 며칠 얼마 다 나오지만 그걸 여러분이 누가 얼마 했는지 우리 교회 공개되지 않아요. 제가 주부에도 이름까지도 쓰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교회 해보자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 충동질하고 이름 내주고 이러면서 작은 돈 이렇게, 이거 아주 인간적이에요. 우리 교회는 전부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지만 다른 어떤 교회보다 헌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지가 활발하게 지금도 학교를 막 인부들 100여 명 들여서 지금도 선교지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뭐냐, 우리는 그런다고 우리가 도왔다 그러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을 그분들이 대신해 주니까. 아멘 합시다. 그래서 비전너리가 되면 서로 감사한 거예요. 옆에 분들 보고 우리 주님의 비전너리가 됩시다. 시작.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삶아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목사가 성도들이 막 보고 싶어져야지. 성도가 목사가 막 보고 싶어져야지. 그 못 보면 막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선교지에 가면 주일을 우리 교회에서 지키려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면 오늘 제가 밤 설교 다 하고 밤 비행기, 주일 밤 비행기 타고 새벽에 내려서 사역하고 또 밤 비행기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 금요일날 안에 도착해서 주일을 다 지키잖아요. 근데 내 감사한 것은, 아이고 목사님 좀 선교지에서 계시다고 오시지, 그런 분은 아직은 없었어. 목사님 안 계시니까 참 텅 빈 것 같다고 그 소리는 좀 하긴, 남자들은 다 한 명도 안 그랬다니까, 여자분들만 그랬다. 여자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서로 사랑의 관계, 협력의 관계, 비즈너리의 관계, 이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자랑할 마음도 없어요. 그냥 아, 저 사람이 내가 해야 될 고생을 대신해 주고 있다. 나는 그냥 조금 돈만 보냈을 뿐이다. 뭐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바울이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은 전적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복음의 일을 잠시 했다가 말아버린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동참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27절 이하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이요 증거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을 증거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참 완전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그래도 여러분 있잖아요. 양무리에는 목자가 의도적으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풀어놓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양은 눈이 어둡고 서로 기대기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더운 지방에서 염소 떼 그대로 두버리면 계속 잘 때도 막 삐비면서 자고 풀면 삐비면서 자니까 공기도 통하지 않고 막 경균이 흐르니까 병균이 퍼지니까 양 때다가 염소를 한 마리 풀어놓으면 염소가 막 양 위를 밟고 다니고 막 시비고 다니고 그런 양이 두려워가지고 막 흩어졌다가 떼었다가 흩어졌다 붙었다 흩어졌다 붙었다 막 그러면서 공기를 통하게 하고 운동도 시키고 병을 막아주는 거예요. 교회도요 100% 다 선한 사람만 있지 않아요. 언제나 무리에는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있어. 아, 왜? 그거 잡아먹으면 안 돼. 그 염소 새끼 풀어놔야 돼요. 그래야 더 기도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자리에서는 염소 새끼 안 되기를 주의미로 지고나 다른 교회에서 한 번씩 들어오면 괜찮았는데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회를 많이 가보잖아요. 목사님들을 모시고 가보기도 하고 성도를 모시고 가보긴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성숙했어요. 제가 목사님들도 모시고 다니면서 한 번도 그 무리들 중에 불평하고 싸우지 않은 적이 없어요. 선교지에 가면요 싸워요 진짜로. 내가요 너 아니 왜 외국만 나가면 그렇게 작아지는지 100불 가지고 싸워요. 100불이면 10만 원 조금 더 되잖아. 한국에서는 100불도 돈도 아니다 하면서도 선교지에 가면요 100불 가지고 싸운다니까. 그리고 잠자리 다르죠, 음식 다르죠, 공기 다르죠, 문화 다르죠. 이게 성격이 민감해져가지고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가서는 이게 민감해지고 다투는 일들이 있는데 빌립보 교회도 어쩔 수 없어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있었던가 봐. 그래서 뭐라고 건면하느냐,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4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요디아와 순두개가 조금 까칠까칠했던가 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주 안에, 따라 합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멘.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이 업적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동족을 전도할 때는 쉬워요. 말도 통하고 문화도 같으니까. 그리고 돈도 적게 드니까. 일단 선교지로 가면요 가는 것마다 돈이잖아. 비행기 타야 되지, 차 대절해야 되지, 잠자리 해야지, 그리고 다 교회 주의해야지 뭐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릴 때 이거는 돈으로 환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이 미개화되었고 우리가 그런 뜸이에서 살 때 영국에서 미국에서 많은 젊은 선교사님들을 파송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비를 보내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어서 우리를 개화시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선교 갈 때 우리 교회에서 연주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챔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바이올린, 첼로 뭐 여러가지 악기들을 가져가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 가난 랜드 안에서 연주를 했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그 친구들에게 무슨 연주냐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평생 처음 본 거예요. 그걸 보고 꿈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세상 지금 막 차진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우리 가나랜드에서 할 때는 세부에 있는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연주가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 중에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그분들이 지도자니까
이게 필리핀을 생각해 주어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필리핀에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고 관심을 쓰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대 제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어릴 적에 너무 가난했다. 그런데 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도와주어서 대한민국을 개화시키고 대한민국이 복받은 나라가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 그 중에 내가 이렇게 매우 직접적으로 다 선택해서 세부를 선택해서 세부를 통하여 세계를 복음화시킬 건데 한 것이고 이건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한국이 세계를 선교하는 시간은 지나간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같이 간 우리 성도님 보고 현지인들 집에 가서 하룻밤만 잘래 이랬더니 기절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못 잡니다. 어릴 적부터 너무 편한 삶에 길들여지고 부유한 삶에 길들여져 버리면 결코 후진국에 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 못해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체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자겠어요? 못 잔다니까. 이번에요, 여러분, 내가 놀랬어. 저는 맨날, 저는요, 지금은 우리가 다 지어놨기 때문에 편하게 하지만 저는 제일 처음에 세부 다닐 때요, 정말 지 있는데 찼다니까, 상상 못 한다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숙소라고 가봤는데요, 호텔에 갔는데 처음에는 요즘은 리조트가 많지만, 조그마한 여관 같은데 밥 달라고 줬더니요, 계란 후라이. 그것도 계란 그 있잖아요. 조그마한 계란 있잖아요. 그거 한 개 달랑 갖다 주면서 그거 중심이래. 눈물 나 진짜. 그런데 이렇게 잘 지금 잘 지어놨는데도 이번에 갔다 왔더니 몇 분이 들어누웠어요. 들어누워가지고 여러분 이게 힘들다니까요. 이게. 그런데 제가 뭘 보았느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선교 지망생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사람들 보니까 열정도 좀 있고 감성도 있고 이게 환경만 만들어지면 어디든지 가려고 하는 사람이 확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합시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아이들 고아들 불러가지고 공부시키고 신앙교육을 시키고 학교 세워서 학교에서 지도자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길러낸 사람들이 세계를 보고 많은 세계매를 보고 많은 미랄로 쓰여지는 그날이 곧 온다니까요. 그들은 믿음만 생기고 성령만 받게 하면 영어는 하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세대를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 가난을 통하여 준비하고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정말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제가요 유튜브에 가면 선교는 주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이라는 설교에서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송도에 왔을 때 7년 전 8년 전에 송도에 왔을 때 2천만 원에 450만 원 월채로 시작했어요. 일어날 가능성이 제로였어요. 이 높은 벽을 떨어낼 수 있고 내가 인천에 아무 인맥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 있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월세에 막 바닥바닥바닥하게 내가면서도 이 선교부터 먼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돈 없이 건너가서 지금 고아원 지은 그 땅을 샀더니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 교회 건너와서 이렇게 막 힘들어,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지금은 다 갖춰줬지만, 근데 그때 돈이 없었지만 건축을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불같이 이렇게 주셨어요. 그 7년 만에 한 2,000명의 성도가 됐는데 이거는 정말 기록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확 부흥시켜 주신 거예요. 내가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았느냐 하면 선교는 주는 게 아니고 받는 것이로구나. 우리 교회가 많은 은혜를 받아요.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선교하니까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성도들 잘 되고 행복해하고 건강해지고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부터 챙기지 않아요. 진정입니다.
우리 교회 집 문제 안 챙겨. 우리 교회는 그냥 유지만 하고 가요. 유지만 하고 그저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마도 제가 어떤 총회장이 우리 교단 총회장이 작년에 선교비 얼마 했냐고 했더니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이랬더니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회를 쫓아올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7년 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올인을 하니까 이게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왜 그러느냐? 주님의 비전이 되니까 주님이 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선교하는 개인은 복을 받고 선교하는 교회가 복을 받고 선교하는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는 우리 교회 사람을 많이 늘리는데 별 정말 관심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비전으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며 칭찬받는 교회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